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백핸드 사이드 언더 혹은 백핸드 사이드 언더 리시브 스텝에 대한 자세나 자세와 스윙에 대한 걸 가지고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핸드 사이드 언더 리시브 자세와 스윙은 우리가 서비스를 넣는 상황에서 상대 선수가 공을 앞사람을 넘겨서 중간으로 뺐을 때 이때 쓸 수 있는 스텝이면서 스윙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격을 해야 되는 앞뒤로 서 있는 공격 대응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중간 앞사람과 뒷사람의 중간 정도로 공을 뺐을 때 우리가 그 공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스텝이면서 동작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핸드와 관련된 동작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 백핸드이기 때문에 모든 동작을 거의 비슷한 동일한 동작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따라서 하시게 되면 큰 어려움 없이 그런 동작을 그대로 구사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백핸드와 관련된 리시브이면서 언더 그러니까 언더 클리어도 될 수도 있고 리시브도 될 수 있고 헤어핀 형태의 하나의 이 백핸드 헤어핀 형태도 될수 있고 거기에 가장 큰그이 포인트라고 그런다 그러면 백핸드 동작으로 동일하게 할수 있는 손목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손목 동작에 대한 부분을 지금서부터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핸드 언더 리시브 혹은 백핸드 언더 클리어 이런 백핸드 언더 스텝과 관련된 타법을 구사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립을 잡을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백핸드 그립을 잡아주시면 되고 이해가 잘안 되시면 뭐 언더 클리어 하실 때 그립이나 뭐 드라이브 백핸드 드라이브 할때할수 있는 그립을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백핸드 그립으로 잡으신 상태에서 오른발을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틀어주시는데 어떻게 틀어주시는 게 가장 좋냐면 서 있는 위치에서 양쪽 어깨가 있는데 어깨 라인을 하나의 선으로 본다 그러면 어깨 라인의 하나의 선, 어깨선의 약간 앞쪽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틀어서 자세를 잡으시고 그다음에 그 그립, 백핸드 그립으로 잡고 있는 이 그립 방법을 잡고서 라켓을 내려서 단순하게 손목 동작만 해주시면은 언더, 리시브. 그 다음에 큰 동작으로 하게 되면 언더 클리어 형태의 타법이 구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라켓을 어느 정도 내리느냐. 이게 들게 되면 이 어깨 라인과 이 동일한 높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되면 이 드라이브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자세는 조금 쓰더라도 라켓 자체가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라켓은 좀 내려서 어디까지 내리시냐면 대략적으로 허리와 무릎 그 사이나 아니면은 무릎 더 아래나 무릎보다 약간 위쪽 그쪽에다 라켓을 놓으시고 가볍게 손목 동작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이때 여러분들의 손목 동작을 보여주실 때이 백의 가장 기본은 손등이 내려가 있는 게 아니고 손등이 서야 되거든요. 손등이 서 있는 상태에서 스윙을 해주셔야 백핸드다운 백핸드 동작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리시브, 공을 가볍게 소프트하게 보낸다 하더라도 그립 자체가 백핸드 그립이 아니고 그 다음에 백핸드 그립이라 할지라도 손등이 서 있지 않은 상태라 그러면 섬세함이나 그 힘에 있어서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립을 정확하게 잡으셨다 할지라도 꼭 손등이 일정 부분 서 있는 상태에서 스윙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리시브 형태 파트너가 서비스를 넣고 상대 선수가 그 서비스 리시브 형태를 이 앞쪽에다 공을 보냈다 그러면 가볍게 이렇게 스윙할 수 있는 그런 동작으로 여러분들이 스윙을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그다음에 언더클리어 형태. 공을 조금 더 멀리 보내고 높게 보낸다 그러면 똑같은 동작에서 강한 스윙을 구사할 수 있는 이 강한 동작을 해주시게 되면 이 똑같은 스텝에 똑같은 자세에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리시브와
언더크리어와 이외에도 뭐 크로스 옆에 뭐 다 가능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생각하실 거는 리시브 형태하고 언더크리어 형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손목 동작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목 그립 잡는 거하고 손목을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일단 그립은 이제 백핸드 그립으로 잡아주시기는 하시지만 백핸드 드라이브나 백핸드 언더크리어 형태로 잡아주시면 가장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손등이 이렇게 구부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백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백핸드 사이드 언더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백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공통적인 이 자세이고 스윙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조심하실 거는 손등을 세워서 백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 백핸드와 관련된 모든 동작을 할 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손등을 세워놓고 그립은 백핸드 그립으로 잡은 상태에서 손등을 세워놓고 가볍게 손목만 움직이시게 되게 되면 이거는 리시브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언더크리어 형태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 손목을 조금 더 강하게 움직여 주시게 되면 이제 공을 강하고 멀리 보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스윙이 나오는 거예요. 백핸드 사이드 언더 스윙 그리고 자세 이 동작을 이제 제가 뒤를 돌아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돌아서 이제 오른 다리를 이제 왼쪽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틀어놓고 자 이제 자세를 잡아보겠습니다. 그립은 이제 백핸드 그립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손등을 세워서 자세 그 다음에 라켓을 무릎 있는 데까지 내려주시고 그 상태에서 리시브 손목만 이렇게 움직여주시면 되고요. 손목만 그 다음에 언더크리어는 여기서 큰 동작으로 움직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되면 공을 제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정면으로 해서 공을 언더크리어 형태로 멀리 놓고 멀리 보낸 거고 자, 이런 게 소프트한 스윙을 하게 되게 되면 지금 이 위치로 빠져 있는 공을 가볍게 네트 앞쪽에다 떨어뜨리는 그런 형태의 스윙이 되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우리가 리시브 형태의 스윙이라고 해서 언더 리시브 자세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세를 잡으시고 이런 형태의 스윙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백핸드 스윙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언더 크리어는 크게 잡아주시고 리시브 형태의 짧은 공을 구사하실 때는 이렇게 소프트하게 이렇게 가벼운 스윙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옆 방향에서 본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공을 이제 이쪽을 정면이라고 보고 이제 그쪽을 향해서 쓰고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리죠. 자 이제 준비 자세 잡고 오른 다리를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뻗습니다. 그리고 자세를 잡고 라켓 그립은 백핸드 그립 잡으시고 손등을 세워서 라켓의 전체적인 부분이 무릎 있는 데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자세를 낮춰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리시브 형태 네트 앞에다 공을 짧게 떨어뜨릴 수 있는 소프트한 형태의 스윙일 경우에는 손목만 이렇게 가볍게 움직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언더크리어 형태처럼 공을 멀리 높게 보낸다 그러면 스윙을 크게 스윙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때 언더크리어 스윙을 그대로 활용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사이드, 리시브, 언더스윙을 할 때 언더크리어 형태로 보낸다고 했을 때 언더크리어 스윙을 해주셔도 전혀 무리가 없으니까 공을 높게 멀리 보낸다고 그러면 스윙 자체를 크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네트 앞에다가 가볍게 떨어뜨린다 그러면 손목만 이렇게 움직이시면 되고 이때 손목만 움직일 때 손등이 절대적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들어서 손목을 100%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세를 잡고 손목을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